아, 저희가 이번에 대작 업데이트 만만한 신규 업데이트가 들어갔거든요. 그거 관련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우리 몰카 했던 거 최근 몰카 했던 거 반응 괜찮았죠? 괜찮았으면 이번에도 그냥 몰카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은데? 일본 동영상 유명한 때는 중에서 골목길에서 발치로 나도 알아 이렇게 하면은 네. 뭐 다 재밌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엑스트라가 많이 들어가겠네. 50명 정도 선에서 런런런 업데이트라고 하면 이제 뛰는 거니까 약간 장소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게 좀 한적한 곳이어야 되고 따로 불러낼 수 있는 명분도 있어야 되겠어요. 그거네, 장소, 엑스트라 섭외, 애들을 어떻게 속일 것인지 이거를 좀 짜야 되겠네요. 프로필 촬영을 한다고 속이고 순차적으로 찍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애들을 속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근데 확실히 애들이 눈치가 빨라졌어. 그걸로 해서 정리해갖고 저희가 조사 한번 할게요. 빨리 모이되 소리를 좀 줄이는 걸로. 소리가 엄청 울리잖아요. 그 남자들이 막 우와 이러니까. 아니 나 얼굴만 화장도 나 진짜 완전 입술을 하고 있다니까. 나는 이거
이거 보고 런런런 마라톤 대회길래 그냥 뛰는 사람들인가 이러고. 아 나도 아 여기 마라톤이구나 진짜 놀랬다니까. 아 나 진짜 대단해. 뒤에서 이렇게 소리 들리니까 너무 무서워. 맞아 너무 무서워. 나 아꼈어. 오랜만이네요. 오빠 되게 잘 봐봐. 신기 업데이트예요. SH 이게 써있어. 진짜로? 저래. 사티비. 어 그러네. 아 그냥 순간 짠 거예요. 나는 너무 궁금하다. 저. 와 이거 진짜 SH 대박이다. 진짜 머리 잘 쓴 것 같아. 묻혀 써. 아 진짜 안 나와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게 랜딩이 네. 그 등장할 때 사실 갈짓자로 뛰었잖아요. 네. 왜 그런 거예요? 저는 그냥 미친 사람인 것 같아. 전 정말 모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진짜 SATV의 발전과 힘을 위해 열심히 노력.